부야. 자, 가자 가자 덜렁자크.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메인 화면 보시면 저기 오른쪽 아래 방독면이랑 필터랑 보온병은 우리가 찾았잖아. 저 약간 뭐라고 해, 삼각대 같이 생긴 거 아래쪽에 있는 저 가방, 저 가방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하냐? 저게 뭘까? 저거 뭐 장식인가? 다른 아이템일까? 저게 무스 가방이야? 아닌 것 같은데? 무스 가방은 약간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같이 생겼어. 어, 이렇게 생겼다고. 자, 어쨌든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재정비도 마쳤으니 돌아가야겠죠? 좀 귀찮네요. 언제 돌아가노? 오염지역으로 돌아갑시다. 그 뭐야, 그 기차역 있는 곳 매표소 거기까지 가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냥 여기로 다시 돌아가자. 어,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많이 돌아가야 되니까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갑시다. 야, 씨. 하늘이 너무 멋진걸. 하늘이 너무 이쁘니까 화가 나. 난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고군분투하면서. 근데 왜 하늘 너는 항상 이쁜거야? 왜 너만 그렇게 평온한 거냐고 도대체. 아니 그리고 숯 많이 있네. 아, 숯 그 아까 용광로에서 태우면서 숯이 좀 많이 쌓였을 텐데 그것도 좀 챙겨올걸. 여기 초소가 있네? 오, 어? 이 초소는 내가 처음 보는 초소인 것 같은데? 넌 누구니? 뭐야? 스포터스 블라인드. 아, 여기가 길이 아니구나. 오, 곧 지도 한번 작성해볼까? 그렇구만 그렇구만. 초소에는 항상 유용한 아이템이 하나쯤은 있더라고요. 얼른 가자. 난 말이야, 침묵이 좋아. 침묵 아니고 침묵이요.
방송을 할때 되게 예전에 한때는내가정말텐션을높게하고막왁자지껄떠들어야여러분들이재밌어하고기운을얻어갈것이다그생각을한적이있는데물론그것도맞는말이지만때로는그냥조용히이렇게침묵을유지하는것도되게도움이된다는걸알았어요여기가어디죠아아직한참멀었네야우리꽤멀리왔구나예전에불면증이좀있었는데그때플레임님방송덕을많이봤어요와정말이상하다옛날에는소리를막있는대로막빽빽질렀었던것같은데 나때문에불면증걸린거아니야뭐어쨌든간어떤때는조용한방송어떤때는시끄러운방송열심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많이사랑해주십시오일단오늘은좀조용히하겠습니다근데이제텐션이무지막지하게높은플레임님은더이상찾아볼수가없어늙으셨으니까아근데그건진짜맞는말이야나20대초반에찍었던영상들보면은아나그특히팩맨아그거몇년됐냐이제팩맨게임여러분영상보신적있으신가요레전드입니다이거어떻게그렇게막미친사람처럼고작팩맨을 아니아니아니디셉션말고진짜그냥팩맨게임이있어플레임팩맨이라고검색하면나올걸어찾았다헬기헬기가있다는건여기가동굴이구리구리동굴이동굴이어딨노여긴가우리야동굴이야어디있니저기있군요조용히하신다면서요아차나도모르게그만아우야여기까지걸어오는데도꽤시간이소요가되는구나쉽지않고들어갑시다어동굴안이생각보다밝은데이제다시어두운데동굴이아까길닿는대로막열심히걸었던터라좀제대로못둘러봤었는데이번에좀샅샅이찾아봅시다그래봤자동굴인데돌말고뭐있겠어저건뭐지아가방이게동굴이되게여러갈래로돼있더라고이거봐진짜길찾기어렵게돼있어가다가또길을잃어버릴지도아닌가
길이 어려워 보이면서도 다 서로 이어져 있나? 알게 모르게? 아닌 것 같은데? 길이 여러 갈래야 그냥. 아닌가? 이어져 있나? 길이 되게 복잡한 듯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밟다 보면은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기름 좀 넣읍시다. 야, 3.8리터는 진짜 레전드네. 아, 나 이렇게 기름 많이 들어있는 기름통 처음 봤어. 이제 슬슬 낚시도 좀 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낚시를 해서 생선을 구워가지고 얻은 기름은 등유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쓸 수 있을까요? 그거 좀 궁금하긴 하네. 근데 저 건너편 길은 어떻게 가는 걸까? 폐기름이라서 사용 못한다고? 정어리 기름을 생각하면 가능은 할 거라고? 너무 궁금하다. 내가 실험 유튜버였으면은 바로 실험했을 거야. 덜렁다크에서 나오는 생선 기름으로 랜턴불을 밝히던데 과연 이걸로 정말 랜턴불을 밝힐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생선 한 30마리 구우면서 나온 기름 모아다가 랜턴에 사용해보는. 와, 길이 어디야! 먹을 거다. 와, 포크앤빈 하나 딱 들자마자 염좌 위험이 빠! 염좌에 무리가 빠! 왼쪽으로 가보자. 아이씨, 카메라를 계속 흔드니까 어지러워 죽겠네. 여기가 어디예요? 저 폭포 기억난다. 야, 제대로 오고 있었네. 역시 길이 다 이어지는 게 맞았어. 어딜 가든 지금 길이 다 같은 곳으로 쭉 이어지는 것 같네요. 에이드? 나왔다. 좋아요. 내가 알기로 여기는 지금 막혀있는 곳인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저기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 있긴 하다. 저기를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면 될 것 같고, 주변 조금만 더 둘러볼게요. 저기
계곡같이 생긴 곳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야,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사슴이다. 먹을까? 일단 무게가 지금, 아이고 먹을 거 너무 많다. 그냥 자연에 내버려 두자. 안녕 친구야. 친구야, 형이 인사하잖아. 야, 저 쌍 넌 내가 반드시 죽인다. 장난이고. 여기로 올라가 볼게요. 이거 봐, 길이 계속 있네. 뭐지? 날씨가 갑자기 우리 주인공이 아주 여유롭네. 품도 하고.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네요. 뭐지 이건? 열려라 차원의 문을 발견했어요. 이거 괜히 들어갔다가 발 빠져버려가지고 막 억울하게 죽어버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으니까 괜히 밟진 말읍시다. 야, 지금 보니까 패딩도 다 이게 구현이 됐구나. 자, 말 그대로 이 캐릭터로. 왜? 뭐로 잡지? 오랜만에 화살 내시고. 덤! 미간 사이에 정확하게 탁! 꽂아버리기. 뭐 먹어?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시그널리스트 씨, 10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토끼를 먹고 있네?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젠장. 다 먹어버렸군. 여기에도 뭔가 길이 있네? 뭐지 여기? 왔던 덴가? 여기가 어디야? 여기 뭐지? 이 길 왜 있는 거야? 난
난 이해가 안 돼. 저 이 길 왜 있는 거야? 와, 속도 짱 빨라. 근데 지금 멀 정도가 좀 아슬아슬하거든요? 왕 이렇게 된 거 한 잔 마셔. 자, 원래 처음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선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오염지대를 만나게 되겠죠. 저희가 저번에는 방독면이 없어서 거기를 지나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쪽을 강행 돌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여기에서 이제 왼쪽으로 갔었었죠. 기억나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럼 다시 보기를 봐! 유튜브 여러분은 전편 보시고요. 자, 직진 해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여기 뭐가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가자. 빨리 가야겠는데? 오염지대가 생각보다 넓어. 이거 열 수 있나요, 혹시? 안 열리는군요. 어? 아우야, 필터 갈아야 돼. 달려, 달려. 됐다. 넘어왔어, 넘어왔어. 우린 해냈다! 반대편으로 넘어놓는데 성공했어요. 걷자 이제. 시야가 너무 제한적이다. 여기 철로가 있네? 왼쪽은 사람 다니는 길이고 오른쪽은 철로야. 아니, 선로를 이런 곳에다가 만드니까 열차가 탈선하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험난해. 미친 거 아님? 아니 근데 뭐 완전 새로운 길이 있는 줄 알았더니 원래 기존에 있던 곳 그냥 다이렉트로 온 거 아니야? 아닌가? 저기 새로운 곳인가? 가까이 가봅시다. 어? 새로운 곳인가? 근데 필터가 많이 없는데?
배고파해. 좀 벗어. 잠깐, 이거 무슨 소리냐? 아, 이 바사락바사락 거리는 소리, 저 국기 흔들리는 소리구나. 어, 그리고 여기 처음 보는 곳이 맞아요. 여기 처음 보는 곳이에요. 왜 닫혀있지? 유용한 아이템이 없구먼. 여기가 어딘지 감을 전혀 못 잡겠으니 지도를 작성해 봅시다. 와, 완전 다른 곳. 우리가 아까 봤던 곳이 여기고, 그냥 완전 다른 곳인데? 오, 여기 좀 제대로 된 집이 있어요. 이쪽은 마을? 마을인가? 음료수 나이스. 어디서 나는 소리야? 유휴 캠프. 유휴. 이리 와. 아, 내가 조금 늦었군. 아, 짱나. 아, 지형이 들쑥날쑥해가지고 애가. 아, 진통제. 어, 그러고 보니까 붕대가 없네. 이제 붕대 만들어야겠다. 붕대야 뭐 금방 만드니까. 어우, 야, 늑대 뭐야 저거. 야야야야야야야. 아니, 붕대를 만드는 동안 빨리 감기가 돼가지고, 아이씨, 이대로 진짜. 아이고, 발목이 삐고, 손목이 삐고. 늑대도 어이가 없었을 것 같다. 공격했는데 멍하니 서서 천을 찢어대고 있으니. 근데 생명력이 진짜 많이 안 달았다. 오씨, 나 단단한데? 숫자키로 무기 왜 안 꺼내냐고? 이렇게 꺼내면 무조건 그냥 권총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무슨 무기를 쓸지 정할 수 있잖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난 이게 더 좋더라고. 이번은 이제 순서대로 내가 들어야 될 무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만 좀 와. 어? 방금 늑대 한 마리 죽는 소리 들려서 과다출혈로 죽었다. 아유, 무서워. 늑대 막 도망가다 방금 기절했거든요? 몰라, 어디서 죽었는지 관심도 없어. 고기 안 주잖아. 얘네 고기 안 주, 고기 안 주는 애들이지. 그 와중에 또 가죽은 쓸 수 있는 게 웃기네. 나 배고파. 뭐 먹지? 버겐빈. 하나 더. 뒤에서 또 늑대가 울까봐 너무 무섭다고? 에휴, 걱정도 참. 울면 어때? 나 생존왕 플레임이야.
그렇게 오늘 덜렁다크 시리즈는 막을 내리게 되고. 자고지에는 생각보다 별게 없고요. 와, 건물이 겉에서만 딱 봐도 엄청 넓어 보이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이쪽은 뭐지? 아무것도 아니고 들어가 봅시다. 엥? 오,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오픈으로 돼 있구나. 문을 열고 안을 둘러볼 수... 어? 이거 화학 부츠다. 쓰레기. 아! 야! 아, 내구도가 빨리 닳네. 오염 지역을 돌아다니면. 아, 머리랑 신발이 왜 자꾸 내구도가 닳나 했더니, 아, 물려서 그런 건가? 늑대한테 물려서? 모르겠네. 일단 나중에 좀 더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독지대를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다닐 필요는 없는 거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내구도에 막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 화학부츠를 써야 되는 이유라면은, 그냥 굳이 써야 되는 이유라면은 기존의 신발이 내구도가 빨리 닳는 거 방지한다? 정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얘 뭐야! 비켜! 넌 뭐야! 비켜! 아, 나 이 집 정리 좀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아, 더러워 죽겠네. 아, 이 책상은 또 왜 삐뚤게 돼 있어? 부셔! 그냥 막! 눈에 거슬려 죽겠네, 씨. Too much stuff to carry. 그러고 보니까 켄타기에도 좀 내구도 많이 달지 않았을까? 35 버려. 이거 몇? 78 굿. 이건 뭐야? 어, 당근이다. 오랜만이네. 당근이 감자보다 찾기가 훨씬 어려워서. 여긴 뒷문이군요. 일종의 마을 창고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국물! 어, 오늘 국물 요리 좀 해봐. 오! 육구 스토브가 있네? 나니? 좋다. 여기 후라이팬도 있고. 감자, 당근, 귀리. 오호, 국물 요리를 뭘 할 수 있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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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떡 마려. 일단 요리를 하고 싶은데 멀 정도가 너무 안 좋아서. 아, 일단 여기 잘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볼까? 여기는 확실히 식당이네, 그죠? 여긴 식당이라는 걸 알았고. 다른 집 가보자. 캠프니까 당연히 숙소도 있을 것이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오. 어, 샤워실까지. 어, 존맛탱 변기물까지? 이거 뭐 참죠. 물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들어있네. 일단 잘까? 지금 바로 자면 좀 한밤중에 일어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 없나? 이런 초코바? 이런 바류 있잖아. 이렇게 막 게임에서 보면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먹으면 맛있어. 딱 맛있는데 하나 이상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 초과해서 먹으면 안 돼. 두 개째부터 이상이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 급격하게 물리더라고. 너무 달아서 그런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 진짜 잘 안 들어가. 뭐라고 해야 되지? 두 개 이상 먹으면 그 특유의 좀 시큼한 맛이 있어. 저런 초코바 같은 것들은 그게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처음 먹을 땐 맛있다 이러면서 먹는데 뭘까? 그 단백질 맛인가? 나 이거 왜 이렇게 2kg씩이나 이고지고 있었냐? 이걸 스토브 쪽에다가 버리면 되겠다. 자, 시간이 좀 지났나요? 아직도 여유가 좀 있네. 그럼 건조시킨 가죽 잔뜩 필요합니다. 신발 자주 수선을 해야 되니까. 아, 필터도. 아, 이 필터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오염지대 함부로 못 돌아다니겠는데? 자, 다음 날. 그러니까 필터가 너무 빨리 달아. 물 마시고. 역시 한밤중에 일어났군요. 아우, 어두워. 야, 밤 되니까 갑자기 분위기 공포인데? 이제 딱 자다가 어, 무슨 소리지? 하면서 이제 눈 뜨고 딱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공포 게임. 이건 뭐지? 작업 바지. 근데 솔직히 그 어떤 공포 게임보다 덜렁다크가 공포긴 해. 그지? 인류가 멸망했잖아. 얼마나 공포야.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진짜 말도 안 된다고. What have we here? 최악의 공포. 케밥이다. 어? 채굴 뉴스레터. 우라늄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 점점 더 많은 캐나다 광산 운영 업체들이 우라늄 생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자본 지원 부족으로 이 분야의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지만 몇몇 야심찬 프로젝트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대기 중입니다. 규제 당국도 무허가 채굴이 드러날 때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기존 광산은 핵심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해 우라늄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그래서 저게 우라늄 방사능 폐기물이 많네. 그러면
This'll come in handy. Stacy, 버터 쏟았어. 다 했고. 이제 저쪽 가 봅시다. Thank goodness. Made it through another night. 또 다른 숙소로군요. 넌 누구니?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개밥 먹고 죽었나? Hope I can still eat this. 왜 이렇게 개밥만 나와? 여기서 뭐 개를 키웠나? 아니 생각해보니까 멀쩡한 침대 놔두고 왜 바닥에서 굴러떨어졌어? 아니 뭐 시체를 볼 때마다 포먼 이러고 있어. 아 포먼이 여기 있을 리 없잖아. 너 포먼의 열쇠가 엄청 간절하구나. Too heavy. 포크앤빈이랑 개밥은 분간이 잘한가? 존맛탱 병김물.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니야. 그 여기 있는 물을 떠가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물탱크에서 퍼가는 거 아닐까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여긴 물탱크가 없는 수세식 화장실인데 물을 퍼갔네요? 그렇다는 건 누가 봐도 여기 있는 물을 퍼딴 얘긴데. 역시 샤워할 땐 정어리 통조림을 옆에다 곁들여서 먹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샤자랄이네 샤자랄. 까마귀 깃털도 틈틈이 모아줘야 돼요. 무슨 소리니 이게? 바람이 많이 부는군.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아직 메멘토를 본 적이 없네. This stuff will come in handy. 나 방금 총알 상자 본 것 같은 착각이 진짜 착각이었고요. 식당에서 요리를 좀 만들고 갑시다.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거 문 자동으로 안 닫히나? 조용하다. 국물 요리로 내가 뭘 만들 수 있지? 꿩고기 당근과 감자와 사슴고기, 토끼고기 감자와 당근은 충분히 있고 밀가루도 있으니까 이거 만들 수 있겠는데? 레인저 스튜? 캠버 비행 포리지, 메이플 시럽, 로즈힙, 복숭아 통조림.
어? 이거 생각보다 만들기 쉬운데? 메이플 시럽만 있다면 말이지. 메이플 시럽이 또 최근에 본 적이 없으니. 근데 이 레인저스튜 충분히 만들만해. 사슴고기와 토끼고기를 챙겨오자. 일단 결국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건 없단 얘기네. 좀 슬프지만 식재료를 여기에다가 내려놓고 갑시다. 언젠간 다시 오겠지. 물은 여유가 많고요. 존맛템 병긴물. 야, 근데 엄청 짠 걸 먹으면 물을 엄청 많이 마시잖아. 근데 그러면 배가 엄청 금방 부르지 않아? 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집어넣지? 안에 거지가 들었네. 블랙홀이야? 블랙홀 위장? 어! 그렇단 말이지? 그럼 이제 토끼 고기만 있으면 되는데? 토끼야! 근데 이런 곳에 토끼가 있을 리가. 아, 이 캠프장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저기가 나오는구나. 보이네. 다 이어져 있네요. 맵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넓지 않아. 아, 거기서 거기야. 근데 맵 자체는 안 넓은데, 맵 자체는 그렇게 안 넓은데, 이제 여기 지하가 지하 3층까지 있다는 게 공포죠. 아까 봤잖아요, 인사하는데 도망간 건방진 토끼. 아, 근데 거기까지 돌아갈 자신이 없어. 일단 저 건물 한번 들어가 보자. 토끼를 찾게 되면은 저 캠핑장으로 돌아가고. 어우, 그냥 절벽이네. 이 건물 들어갈 수 있는 걸까? 이게 왜 이렇게 성냥이 많이 보이지? 성냥이 필요한 곳인가? 아, 지금 뭔가, 어? 뭐야? I think I can use this. 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괜찮은 건가? 더 오르진 않는 듯? 건물 내부는 괜찮나봐요.
뭐 이런 곳에도 이런 좋은 아이템들이 있나? 어? 랭스턴 광산 메모. 당신은 그에게 그 밸브는 이런 종류의 남용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너무 부식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물리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업입니다. 아, 여기에다가 폐기물을 유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군요. 뭐, 그래봤자 다 얼어 죽었지만. 방독면 끼고 나갑시다. 나가자마자 개판 날 것 같으니. I need to drop something. 깜짝이야. 목소리 왜 이렇게 커? 얘. 야, 또 필터 초스피드로 난다. 야,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이제 필터 찾으러 다녀야 돼. 여기 못 돌아다녀. 저기로 가볼까? 광산이니까 필터가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야, 뭔가 이상한데? 여기로 내려가면 어떻게 다시 올라와? 여기 길이 있나? 어? 길이 없는데? 야, 이 땅을 밟으면 어떻게 올라오는데? 저기로 올라올 수 있는 방이 있나? 아, 여기로 올라올 수 있구나. 오케이. 차 있다 여기. 엄청 돌아서 올라와야 되네요. 어? 어? 이거 필요하지. 비행장을 떠난 후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멀리 폭포가 보이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어? 폭포가 보이는 작은 동굴? 설마 거긴가? 오염구역 명소 이러고 있네. 오염구역에 무슨 명소가 있어. 이 미친놈아. 명소가 무슨 뜻인지 몰라? 어쨌거나 거의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네요. 들어가 보자. 마지막 필터인데 딱 들어갔는데 완전 다 오염구역 천국이면 어떡하지? 몰라.
뒷일은 생각하지 않는 게 나의 스타일이다. 여기도 랭스턴 광산이네. 새로운 지역이 아니니까 다른 곳이랑 이어져 있나봐. 어서와요. 필터가 이거 혹시 불 밝힐 때마다 기름 먹는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기름이 전혀 소모되진 않았어요. 성냥이 필요한가 혹시? 성냥은 내가 따로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켜지는 거 보니까 뭐 별다른 조건은 없나봐요. 방독면 벗어도 되지 않냐고? 귀찮아. 피곤한가 없네. 지역이다. 필터가 없는데. 아씨. 일단 여기로 가자. 이럴 거면 그냥 방독면 벗는 게 낫겠다. 기름도 좀 넣어주고. 쉬. 어? 뭐야? 내가 여기에서 버렸네. 야! 여기 왔던 곳이다. 야, 여기 내가 왔던 곳이야. 기억나. 어, 여기 보이지? 그래. 여기를 내가 안 갔어. 여기 막다른 곳이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선으로 왔냐면 아까 독성 물질 있던 곳 있잖아요. 어, 이쪽에서 왔어. 이쪽에서 와서 여기랑 여기 길이 있었는데 저기 안 가고 여기로 왔었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가다가 아 무거워! 하고 여과통 버리고 아 근데 필터가 없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내가 여기로 쭉 가면서 와! 와 진짜 광산 같다. 대박 대박 막 이랬잖아요. 기억나죠? 여기다가 여기 뒤져보고 뭐야 왜 이렇게 쓰레기밖에 없어 이러고 그냥 갔지. 필터를 다 쓰면은 여기는 이제 못 돌아다니는 거야?
필터를 어떻게든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필터 만드는 방법. 필터 새로 생기지 않았을까? 야, 필터가 없는 게 말이 안 돼. 필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 다 쓰면은 여기는 뭐 영영 못 돌아다니는 거야? 어? 그리고 이거 뭐야? 트로보이. 에? 이게 뭐야? 짐을 끌어서 긴 거리를 운반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단풍나무 묘목과 사슴 가죽, 건조시킨 내장. 썰매네.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만들어야겠구만. 일단 문제는 필터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네. 이제 갈수록 짐이 많아지니까 짐차를 만들어서 끌고 다녀라 뭐 이런 건가 본데. 필터다. 좋아. 더 줘. 이거 부수면 필터가 가득 들어있지 않을까? 응, 없어. 여기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뭐임 하고 가서 이제 거기 쭉 가가지고 관리자 열쇠 얻었어요. 이제 슬슬 광산도 거의 다 둘러봤네. 지금 길이 다 왔던 곳이야. 일단 필터도 어느 정도 찾았으니 일단 그럼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봅시다. 오염 지역을 좀 더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지금 왔던 곳인가? 처음 보는 곳인가? 여기가 나가는 길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와, 길어. 안 되겠어. 여기 아니야. 저기 여기는 일단 출구라며.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곳은 여기가 아니지.
월 정도가 벌써 거의 다 달았네요. 여기 올라가 보자. 관리실 아직 안 열어봤어요. 관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또 포먼 너니? 어? 관리실 열쇠 열었어요. 와, 야, 아이템 개 빠방하게 있는 거 봐. 미친 거 아님? 어이, 지금 소름 돋음. This will come in handy. 아쉽게도 필터는 없네요. 사냥용 라이플 4kg짜리. 어, 여기 필터가 있다. 필터 좋아. 지금 그 포먼의 열쇠로 열 수 있는 장소들, 거기에 내가 어떤 아이템들이 있으면 제일 좋겠냐면, 새로운 아이템? 필요 없어.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그냥 여과통만 한 50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지의 지역 좀 탐험하게. 아, 그리고 볼트커터. 볼트커터도 필요해. 저기 불이 켜져 있네. 우리가 갔던 곳이구만. 감사합니다. 어서 와요. 깨야겠지. 뭐야, 안 뒤져봤잖아. 뭐지? 여기 처음 보는 곳인가? 아니, 불이 켜져 있어서 봤던 곳인 줄 알았는데. 봤던 곳인데 또? 큰일 났다. 달릴 수가 없어. 됐다. 그냥 여기서 잘까? 커피를 마실까 그냥? 이런 때 마시려고 쟁여둔 건데 마셔야지. 방독면을 낀 상태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가 갑자기 너무 궁금한데 마셔보자.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좋다, 좋다. 그래, 당연히 이래야지. 이런 디테일이 덜렁다크를 사랑하는 이유라니까? 이런 거 마셔, 갑자기 호로록 이러고 잘 마셨으면 몰입이 싹 깨져버린다고.
문제가 좀 있어. 나 그 관리실 열쇠가 필요하던 곳이 어딘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거기가 어디였을까? 여긴 또 어디고? 아 이거 길 외우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데? 여기가 어디요? 뭐야 나 아까 들어왔던 곳이잖아? 나 아까 들어왔던 곳인데? 돌고 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 버렸. 일단 자자. 든든하게 마시고 먹고. 덜렁다크 본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 인벤토리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겠다. 다 썩은 음식들밖에 없어가지고 뭐요 이게? 왜 이러고 다녀요? 자고 처음에는 이제 광산 돌아다니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좀 웬만한 곳은 다 둘러봤는데 못 둘러본 곳을 찾아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드네요. 이제 잘 찾아봐야겠죠? 계속 꾸준히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다. 화이팅. 근데 어느새 기름을 꽤 많이 썼네. 난 뭐 기름이야.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뭐 버릴 거 없나? 그 큰 건물 꼭대기에서 마주쳤던 광산 입구에서 필요한 키 이름은 뭐였어요? 건물 꼭대기에 마주쳤던 광산 입구에서 필요한 키 이름? 물음표 물음표? 그게 뭐야?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름통 챙기셨죠? 기름통? 버린 적이 없는데? 왜 내려놓은 거 같지? 너 꿈꿨니? 메인 건물 같았던 큰 건물 가장 위쪽에 있던... 아! 광산 쪽으로 빠지는 열쇠! 그... 그러게요? 그거... 그거 포만 열쇠 아니고 광산 관리자 열쇠였었던 거 같은데? 거기 가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방독면을 쓸 수밖에 없나? 필터 3개. 가자.
필터 교체할 때마다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혀가지고 기절하는 줄 알고 깜짝깜짝 놀래요. 기억을 잘 더듬어 봐. 여기가 포먼의 열쇠고, 이 중에 하나가 관리자 열쇠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 방독면 벗자고? 이거 은근히 계속 꼈다 벗었다 하기가 귀찮네. 야, 오로라 떴다. 무게를 좀 줄여야 돼요, 지금. 물을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들고 다니나? 1리터만 내려놓을까? 아, 파이를 먹자고? 괜찮은 생각인데? 그냥 파이를 먹자, 그냥. 이런 데 쓰라고 있는. 좀 아까운데? 또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아, 뭔가 어떻게 하면은 무게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해. 이걸 내려놓자. 하나 더. 됐다. 올라가 볼까? 지하 2층으로 가봅시다. 2층. 2층은 우리가 제대로 둘러본 적이 없지. 와, 광산 깊어. 야, 길이.
엄청 긴데? 일단 직진. 야 이거 불빛 무서워 죽겠다. 이거 왜 이러냐? 여긴 또 뭐냐? 저 밑으로 떨어지면 죽는 거냐? 뭐 이거 누가 봐도 진짜 떨어지면 죽게 생겼는데? 이 밑엔 뭐지? 아무것도 아닌 건가? 너무 무섭다. 또 포원? 아니고요. 어? 광부 바지가 있네? 그럼 이제 풀셋이기는 하네요. 자켓이랑 바지랑 신발이랑 모자, 방독면 이렇게 하면은 실이 보호는 될 듯? 문제는 내구도만. 왜 맨날 튼튼한 내구성이라고 해놓고 내구도가 막 50, 40 이래요? 그만큼 광부가 열심히 일했단 거지. 왜 그래 우리 광부 옷한테. 광부님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거든. What have we here? 근데 나이스. 기계에 미약하게 전기는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전기는 분명히 아닐 테고. 여기도 조용하구만. 생각보다 뭐가 없는데?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여기에 숨겨진 길이 있는데 내가 그걸 발견을 못한 건가? 지금 보니까 저기로 올라갈 수는 있긴 하네. 내려가 보자. 어 이거 너무 높은데 근데? 으아씨. 일단 여기 들어가면 영영 못 나오겠지? 어 이거 길이 길이 아닌가? 얘들아? 얘들아 나 큰일 난 것 같아. 얘들아!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야, 진짜 낑겼어 이거. 이거 불러오기 해야 되겠는데요? 아 원래 불러오기를 안 하는 게 철칙이기는 한데 이건 좀 예외 사항으로 하자. 이거
아 근데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진짜 안 되나? 한번만 더. 아 안 돼 안 돼 이거 불러오자. 어디서부터지? 아 2층 2층서부터 다행이다. 아까 저 기계에 있던 곳에서 뭐 딱히 유용한 거 얻은 거 없죠? 이거 쇼츠 각이라고? 어, 그렇대요, 준씨.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장자기가 얘기했음. 나 잘못 없음. 쇼츠 만들어. 쇼츠 각이면 만들어야지, 그지? Where's the good stuff? 일단 여긴 다 둘러본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아까. 여기 올라올 수 있던 곳 여기를 통해서 살짝만 구경을 할까? 뭐가 없어 확실히 없어 뭐 숨겨진 길이라던가 막 구멍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네요. 광부바지 먹었나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광부바지 아까 들 발견했을 때도 안 먹었어요. 그게 필요가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어 뭐야 여기 길이 막혀있네? 여긴 뭐지? 창고. 야 여기 보급이 엄청 빵빵한데? 나 지금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냅두고 이런 것보다 필터가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는 필터 야 내 무섭다 뭐 튀어나올까봐 너무 무섭다 막다른 곳 기름 이것도 기름 기름만 몇 리터야 Too much stuff to carry 한 시간 동안 수확하고 통을 좀 줄이자 통이 너무 많아 기름은 또 여기 돌아다니는 데는 필수라서 또 낭비하기도 그렇고 스프레이는 어디다 갔어요? 이렇게 지도 봤을 때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게 뭐임? 아이 신비로운 호수구나 이 지도는 밖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스프레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웬 금고가 있냐? 그리고 2층은 이게 다다. 어? 넷세. 좋은데? 2층 생각보다 별거 없어. 열어보자. 아이씨. 46. 46, 56? 오케이, 한 번에 열었다. 뭐가 있을까? 메이플 시럽! 라이플 타냐! 메이플 시럽! 아까 메이플 시럽 딱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걸로 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군? 일단 2층은 이게 다야. 확실히 이게 다야. 다 봤어. 어, 광산 2층은 생각보다 막 다른 곳으로 길이 이어져 있다거나 그러지 않네요. 확인했습니다. 다 봤고요. 여기 침대가 없지? 밖에서 자야 되나 봐. 자게 해줘. 씨. 자게 해달라고. 세로로. 아유, 잘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야. 아니 아무데나 깔면은 자는 거지. 왜 뭐가 그렇게 까다로워? 야, 큰일 났다. 야, 큰일 났어. 선로 때문에 편히 잘 수가 없어, 내가. 어, 여기 좀 깨끗해 보이는데. 아, 씨. 큰일 났네.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로 간다. 컨테이너에서는 잘 수 있겠지? 바로. 여기 딱 들어가네. 여기 자자. 몸 오염이 몇 프로냐고? 몸은 오염된 게 없는데? 오염된 거 없는데? 왜 그래? 내 몸 깨끗해. 옷은 얼마나 상했어요? 이렇게 궁금한 게 많노? 아까 다 수리해가지고 괜찮다 얘들아. 아직 쓸만하다. 80%면 뭐 신경 안 써도 돼. 침낭 챙겼고. 잘했어 얘들아. 뭐야 이거. 아까 오로라 때문에 파직파직거려서 몰랐는데 여기 위쪽에 빛이 들어오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24시간 방송 끝나면 휴식인가요? 8시에 또 켜주시나요? 살려줘. 이 세 글자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아 그래서 내가 어? 오늘 이따가 방송하고 쉴라고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일어나자마자 게임하고 있잖아. 좀 살려주라. 무게를 속았다고? 또 왜? 왜 맨날 무거워 왜? 또 뭐가 그렇게 괴롭히노? 버릴게. 이 메이플 시럽 때문에 그렇구나. 메이플 시럽이랑 필터. 아이, 다 필요한 것들만 있어가지고, 이씨. 이거 제가 그냥 먹자. 안 되겠다. 먹어, 먹어. 맛있게 먹어. 야메. 자, 지하 2층이니까 지하 1층으로 올라가자, 이제. 1층. 플레임님 누가 보면 저희가 플레임님 납치해서 가둬놓고 방송만 틀게 만드는 것 같잖아요. 맞잖아. 여기 너네가 가둬둔 거 아니었어? 어? 너넨 줄? 왼쪽 오른쪽 양쪽에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일단 직진 먼저 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컨테이너가 덜렁 있는데? 그냥 열리네? 어? 어? 광산 잠금 상자 열쇠 필요. 아니? 바느질 입문서 좋다. 야, 책 얼마만이냐? 읽을 수 있는 책 진짜 얼마만에 찾는 거냐? 미쳤다. 필터 두 개.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고요. 그래도 나의 마음도 같이 풍족해지고 있고요. 어, 소금 크래커도 좀 오랜만이네. This will come in handy. 아니 왜 이렇게 유용한 아이템들만 주시죠? 뭐지? 이것이 덜렁다크란 말인가? 막다른 곳. 예상은 했지만 여기 잘 기억해둬. 광산 지하 1층 왼쪽 컨테이너야. 광산 잠금 상자. 메멘토인가 저거? 열쇠랑 볼트 커터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아이템이 필요해야 열리는 게 너무 많아. 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또 두 갈래 길이야? 어 독성 아!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런 씨. 왼쪽 먼저 가자 그럼. 필터 6개 든든하다. 그래도 좀 빨리 가보자. 엘리베이터로 계속 표지판이 안내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여기는 다른 길로 빠지나 본데요.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미친 거 아님? 막다른 길이 있어.
깜짝이야. 또 기절하는 줄 알았네. 야, 자꾸 고개 좀 빳빳이 들고 그 갈지 마. 아니 이제 고개를 빳빳이 들어야 필터를 갈지. 헤이, 여기 엄청 길다 독성지대가. 아니 그리고 또 두 갈래 길로 나뉘네. 계속 왼쪽으로 가자. 안전모다 필요 없고요. 이거 뭐 진짜 안전모 없으면은 입장이 안 되는 뭐 그런 곳이 있나? 어, 나 해골인 줄 알았어 순간. 너 뭐 네가 포몬이니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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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 잠금 상자 열쇠. 일단 포몬은 아니지만 아쉬워할 틈이 없어요. 빨리 갑시다. 이렇게나 빨리 열쇠를 찾다니. 좋아. 이제 조금만 더 잘 찾으면은 볼트 커터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야야, 필터 너무 빨리 단다 진짜. 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에서 왼쪽 한 번 더 가야 돼. 고개 들어. 가자. 여기는 뭐 방독면 없으면 오지 말라 이거네. 아니 왜 이렇게 길어? 에? 뭐야, 막다른 길이 아니라 옆에 길이 더 있군요. 야, 너 너무 긴데? 나 이거 돌아갈 수 있을까? 얘들아? 야, 가는 건 둘째치고 돌아갈 수 있... 어? 여기는 맹독성 지대가 아니에요. 쉘터가 끝났습니다. 얘가 어딜까요? 이 컨테이너 벨트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아이고, 여기 물이야? 아이씨. 아이, 좀 젖었네. 여긴 뭐야? 여기 뭐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아이, 여긴 또 뭐야? 왜? 아이, 미친 거 아님? 야, 반대편에서 열 수 있나 본데? 뭐야 이거? 아, 나. 근데 반대편에서 열 수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원래 저쪽으로 왔다가 하이씨 못 들어가네 젠장 이러고 돌아갔어야 됐던 거를 우린 지금 안에서 들어온 거잖아. 오히려 좋은 걸지도? 오히려 저쪽 편에 뭐가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저쪽에서 여는 거니까. 그럼 여긴 뭐야? 에? 나가지는데? 아이고. 여기가 어딘겨? 아, 여기 거기네. 어, 거기네. 옆 건물이네, 옆 건물. 딱히
기름부터 좀 다시 채우고 필터 3개 탁탁탁 내려놓고 아 열쇠로 그거 열러 가야 되겠다. 1층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쉬. 아래로 내려가야 돼? 필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투가 꼴밖에 읽히지? 왜 왜 안 마셔져? 나 이거 난 뛰자. 필터가 달기 시작하면 바로 뛰자. 스태미나를 잘 아껴뒀다가 아니야. 오케이. 아이 스태미나 없다. 됐어. 어떻게든 잘 이겨냈어. 좋아, 이제 상자를 열러 가보자. 어? 설마 거기에 볼트커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아주 기대가 되는구먼. 볼트커터가 아 있으면 좋겠다 솔직히. 있나? 아 씨 이게 뭐야? 에? 진짜 금덩이야 이거? 근데 실용성이 낮다고 써있는 거 보면은 덜렁다크 세계관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분이가 좋잖아요. 이거 가져가자. 아 진짜 돈을 보관해놨네? 일단 지폐는 뭐 쓸모없다고 보고 금덩이 쓸 일이 있을까? 생존을 하면서? 그냥 기념품으로 들고 다니자. 0.25kg 정도면은 뭐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용광로에 뭐 금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업데이트 되면은 좋겠다. 어? 나 지금 무게 무게 제한 지금 올라가 있네? 아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너무 지쳤다는 건데 그냥 커피를 마시자. 를 마시고 호머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올라가자. 다른 옆 건물을 좀 둘러봐야 될까? 의외로 광산에 없을지도.
우리가 아직 안 본 게 얼추 다 본 거 같은데? 먹을 거다 먹을 거! 이러면서 오네요. 좋아. 저기 올라갔었어. 얘들아 기억 안 나? 밧줄 타고 3층까지 올라갔어. 밧줄 타고 3층까지 올라. 아, 그만해. 밧줄 타고 3층까지 올라갔었었잖아. 아, 그만해. 그렇지 않아? 저기에 리볼버 탄약도 있었고. 그게 저기 맞지? 아닌가? 나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도토리 주웠던 곳. 거기가 맞을걸? 나무로 돼 있었거든. 그 건물이. 하... 포머니. 야, 저 건물은 2층까지 있는 것 같은데? 저 건물 가보자. 2층까지인가 아니면은 그냥 천장이 높은 건가. 여기 안 들어가 본 것 같은데? 어, 2층이다. 2층이 있네. 퀘스트 내용에서 단파 수신기로 찾으라고 했다고? 내가 지금 그 경험상으로 미루어 봤을 때 광산 내부에서는 단파 수신기를 사용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 같... 옹어? 여기가 캠핑장이고 그 바로 옆에가 폴라로이드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네? 가보자.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 새벽이 됐을 때 가자. 그러면 새벽이 됐을 때 이 주변에서 찾아보자고. 광산이 복잡했지? 여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맵이 필터가 지금 두 개밖에 없네. 그래도 뭐 부족하진 않을 거야. 찾아다니는데. 야, 막 벙커가 오염지대에 있고 막 그런 건 아니겠지? 여기도 얼추 다 봤고. 뭔 소리야 이게. 여기도 저번에 다 봤나? 얘가 봤던 곳이다. 캠핑장으로 갑시다.
캠핑장에서 휴식 취하고 딱 일어났을 때 오로라가 탁 떠있으면 기분이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랜턴 좀 끄.. 어! 뭐야 너 왜 켜져있어! 아 아까운 기름 씨. If I can drop any of this gear. 진짜 몰랐던 거였어요? 아 당연히 몰랐으니까 계속 켜놨지. 이 밝은 곳에 왜 랜턴을 내가 계속 켜놓고 있어? 미치지 않는 이상이야. 안녕하세요, 미친 플레임. 플레임입니다. 캠핑장에서 언덕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폴라로이드 명소가 있단 말이지. 네, 난이도는 스토커입니다. 아 왜 또 오염지대야. 이런 곳에서 필터 낭비하고 싶진 않은데 좀 돌아가지 뭐. feels like something is sapping my energy. 저기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긴 한가? 저 어떻게 가? 뭐야? 아 야야 이거! 아이씨 자. 아, 또 왜? 야, 화살도 이제 많이 부러졌다. 이거 빨리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까마귀 깃털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는 또 이례적인 일이네. 그래서 여기가 아마 그럼 이 저쪽인 것 같은데? 그지? 지금 바위 튀어나와 있는 곳. 저기 어떻게 가는 거야? 보니까 뒤쪽에 길이 있긴 하네! 저 올라가는 길이 있어. 그지? 보이죠? 근데 난 너무 피곤해. 다시 잘 거야. 아이, 피곤해. 까마귀 깃털이. 캠핑장인데 작업대는 없으려나? 유후 캠프.
뭐야 너 왜 이상하게 와. 쫄았잖아 이씨. 애들이 요즘 자꾸 무빙치더라. 나한테 직진으로 안 오고. 자면 되겠지? 자고 일어났을 때 물이 제일 맛있는 법이지. 먹을게. 아직 밤인데. 아유, 어두워라. 길 잃으면 안 되니까 재정비의 시간을 가집시다. 아! 아 우리 책 있지! 야! 이거 읽을 수 있어. 5시간 내일 읽자 그냥. 확 읽어버리고. 와 우리 시간 보내려고 책을 읽는 날이 오네? 신기하다. 내가 아직 책을 읽을 수 있다니! 오, 몸이 가벼워졌어요. 여기 아니고요. 에이, 이거! 야! 아우 살았다. 아유 씨 놀래라 저 개새. 야 어디 갔어 이 썩을 놈이. 진짜 아무 데나 막 튀어나와. 통. 아 근데 판단 진짜 빨랐다 그죠? 아, 막 무기 꺼내려고 허둥지둥 하다가 어! 바로 옆에 초소가 있네! 휙 들어가 버리기. 아 근데 그 전까지는 늑대가 고기를 주잖아. 그래서 늑대가 너무 많이 나와도 삶이 풍족해지거든? 그래서 늑대가 적당히 나왔는데 여기는 고기가 안 나오니까 그냥 늑대가 막 계속 나와 막. 여기가 어디고? 또야? 들어와. 오씨 뭐야 머리에 분명히 박혔는데 약 0.5초간 더 움직이지 않았어? 살아있는 줄 알았네 씨. 약간 쓰러지는 거 반응이 늦었던 것 같은데. 얘가 어딜까요? 사진을 좀 보자. 평탄한 지대로 가서 어디 보자. 폴라로이드. 이거 그러면 여기 더 올라가야 돼.
저 뭐야? 건물이 있네? 여기쯤일 듯? 비슷한 각도인데 살짝 아님. 봐봐, 다시 보여줄게. 좀 더 왼쪽이야. 어, 좀 더 왼쪽. 여기? 여기? 어디 임마? 여기! 찾아! 우왕! 아 근데 요즘 폴라로이드가 좀 짜다. 예전에는 맵을 막 이만큼 밝혀줬었는데 좀 애매하게 밝혀주네. 여기도 사람 살았던 흔적이 있네요. 뭐하는 곳이야? 이런 곳이 있었다니. 보스의 정착. 메이플 시럽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뭐였지? 지금 만들 수 있다. 이거 루즈 힘만 있으면 오케이. 루즈 힘 따가자. 여기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럼 탄광을 먼저 가버린 거? 뭐 그런 셈이죠. 여기 처음 왔으니까 탄광부터 먼저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거기가 메인 관광지잖아. 헉! 뭐야? 그런 건 모르겠고 히히 우엉 맛있겠다. 우엉. 누가 봐도 사람임. 누가 봐도 사람의 시울루엣. 하체 부실. 만드레이크냐고 무슨. 어?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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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수확해버리기? 뒤졌다. 캠핑장만 가봐라. 이제 모든 음식 다 갖다 버리고 나 진짜 제대로 된 음식 먹을 거야. 기대가 되는군요 아주. 와씨, 여기가 어디고? 뭐 막다른데요? 엥? 뭐야? 에? Could end up being useful. 여기 사냥의 흔적이. 아니? 동굴? 에? 저 안에 또 뭐가 있는데? 그냥 돌인가? 로딩이 덜 된 돌이었어요. 뭔가 했네. 줄여서 로덜돌. 사람 이름 같네. 여기까지 온 김에 사슴고기 파밍 또 렛츠고? 아니야. 우분별한 살상은 피하는 게 좋지.
화성고기는 이미 냉장고에 잘 쟁여뒀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야? 어떻게 내려가? 원래 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미 무문별한 살상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어? 왜 나의 깊은 뜻을 못 알아주는 거야? 했으니까 안 해야지 이제. 아이씨. 야, 점점 돌고 있어. 아니 원래 있던 그냥 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확실히 맵이 작다. 지금 플레이하면서 느끼는 점이 맵이 확실히 작다. 그런 게 계속 느낌이 와요. 이 광산 맵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내려가고 싶어요. 여기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소리 집어쳐! 돌아가겠습니다. 좀 빨리 가려다가 진짜 인생 빨리 하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날씨가 되게 좋네요. 어 그러게? 가 아니라 우리 저번에 죽을 뻔한 거 몰라? 너 그때 안 봤니? 야 우리 막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 그 뭐야 아까 대피소 만들어서 막 덜덜 떨면서 보냈잖아. 잤어? 그럴 수 있지. 그때 플레이했던 시간이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그랬으니까. 야 지금 치즈지게에서 몇 명 보고 있니 얘들아? 오 치즈직도 200명이 넘어? 이야 좋다. 아니 트위치에서 보고 계신 분들 이제 곧 트위치 문 닫잖아요. 아직 팔로우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치즈직 팔로우 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치즈직에서 자주 볼 텐데. 야 이 뒤쪽에도 뭐가 있다. 까먹지 말고. 그리고 구독 연동도 꼭 하고.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치즈직 보내줄 날이. 아니 치즈직을 왜 벌써 보내? 치즈직 나오자마자 보내줘? 트위치 보내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트위치가 사라져도 나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날 잊으면 안 돼. 잘 챙겨봐야 된다. 알았지? 저게 뭐야? 그냥 나뭇가지인가? 아 그러네. 뭔가 되게 궁금하게 생긴 것들이 가까이서 보면 되게 별거 아닌 것들이 많아. 아니 나 포먼 형님 보고 싶다고요. 야 포먼은 내가 좀 훈수 좀 받을까?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얘들아 내가 이걸 좀 만들려고 하는데 단풍나무 묘목이 4개 필요하대. 단풍나무 묘목이 제일 얻기가 힘드니까 미리미리 잘라놓자.
지지직이랑 유튜브 리방 좀 해주세요. 괜찮아 아직 한 시간 정도는 더 녹화될 수 있어. 나만 믿어. 그 말인 즉슨 한 시간만 더 하고 방종한다는 뜻이다. 치디직도 방송 몇 시간 했는지 나와? 어 여기 뭐야? 야 나무가 썩어 있네? 여긴 오염지역이라 그런가? 오 여기가 어디야? 이상한 지역을 찾아버렸어요. 헉! 여기 나무 썩어 있는 거 봐봐. 11시간 30분? 어 그래? 30분 남았구나. 이 뒤쪽에도 초소 같은 게 있고, 초소는 아니고 그냥 불타버린 집이네요. 폐허가 된 거주지. 여기가 원래 계단이었구나. 올라올 수 있는 계단. 여기로 괜히 갔다가 또 아까처럼 낑기면 안 되니까. 껴야겠지? 소리야? 어? 늑대들 오염구역으로 못 온다. 헉! 늑대들도 본능적으로 느끼나봐 여기가 오면 안 된다는 걸. 대박. 근데 진짜 여기 어딤? 이 뭐야? 야 메인은 여기였던 건가? 설마? 포먼? 포먼이 여기 있는 건가? 나 뭐 궁금하면 바로 들어가 버려야지. 근데 저기에 바깥쪽으로 통하는 복도? 문 같은 게 보이는데? 잊혀진 탐사.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와 소름 어? 아니 근데 어? 지금 나 물로 된 바닥을 밟고 있는데 딱히 젖지를 않네? 이제 젖었네? 이 위에 뭐가 있나? 왜 길이... 아! 조명탄... 와씨 탄도 네 발이나 있네? 근데 이게 다야? 에이씨 뭐 분위기에 비해서 뭐가 없네. 다이브? 여기에서 지도가 되냐고? 된다. 근데 하늘이 뚫려 있어야 이게 그 되거든요. 기록이.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록이 안 되네요. 그냥 글자만 떠요. 글자만. 잊혀진 탐사.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진 느낌인데? 여기서 자야 되나? 아씨, 바로 앞이 캠핑장인데. 와, 눈바지. 최종 아이템 정말 심심치 않게 보네요. 이 맵에서. 아,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너무 무겁다. 야, 저거 포먼 아니야? 포먼, 너 포먼이니? 헤이퇴.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잖아. 나 너무 먼 곳으로 나와버린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 여기가 어디야? 아니 맵이 좁은 줄 알았더니 막 계속 나오는데요? 어? 아니 생각보다 위쪽에도 맵이 있잖아? 뭐가 막 있네? 일단 돌아가자. 난 캠핑장을 지금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확실히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는 알았으니 캠핑장 가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만들고 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한참 뒤에 좀 괜찮아지면은 출발을 하자고요. 아이씨, 이런 때 마시려고 만든 커피를 왜 자꾸 아껴? 팍팍 마셔 그냥. 달려. 잠깐만. 아 근데 그럼 또 이렇게 하면서 오염지역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갈까? 그게 날지도. 아, 이게 좀 많이 돌아서 가야 되는 것 같긴 한데 필터 진짜 많이 아껴야 돼요. 필터가 모자라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서. 근데 저기도 오염지역인데? 여기 길이 있겠지? 아, 창문 열어놓고 게임하니까 아주 그냥 4D 제대로네. 온몸이 덜덜덜 떨리는구먼. 다들 하고? 귀찮아. 내 방음 부스 창문이 네 겹이야. 열고 닫기가. 얘네 왜 이래? 아, 블랙냐? 얘네 왜 이렇게 열렬하게 춤을 추고 있어? 살짝만 건드려도 바로 뽑혀버리겠는걸? 창문을 왜 열어뒀냐고? 더워서? 아니 더워서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환기 좀 시키려고 열어놓은 상태 그대로 이제 계속 유지했던 거지. 어? 아 여기 또 오염지역인가? 아 나이씨.
야, 강행 돌파해 그냥. 달려! 이 정도면 자연 치유로 어떻게든 커버가 될 거야. 됐어? 많이 차지도 않았네. 슬슬 밤 된다. 빨리 캠핑장 들어가자. 닿았다, 닿았다. 이런 시체 주변에 까마귀 깃털이 많아서 화살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단풍나무 뽑아주고 자자. 물 마시고 먹을 거 뭐 없나? 오늘따라 칼로리가 왜 이렇게 안 차는 느낌이지? 화살에 꽝털은 못 쓰냐고? 어, 무조건 까마귀 깃털밖에 안 돼. 꽝털은 이거 침낭 수리용. 문 안 닫냐고요? 건방진 거 나한테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I need to find something to drink. 뭐가 마실 게 필요해? 이게 뭐임? 아, 금덩이구나. 드디어 최고급 소설을 만들 테니까. 아직 아침이 아니긴 한데 가보자고. 게임 소리가 너무 작아. 아, 너무 커. 아, 요즘 볼륨 조절을 뭐 잘 못하겠네. 왜 이렇게 소리가 계속 크게 들리지? 나만 크게 들리냐? 자, 부엌으로 왔습동. 장작이 없네요. 나무를 좀 캐와야 될 듯. 주변에 나무가 여기 있네. 이거 탁 패면은 바로 아침 되겠다.
좋아. 이것도 부수자. 어? 뭐야? 엥? 뭐야? 어? 설마? 아! 어? 잠깐만. 에? 어? 여기도 아 여기도 안개가 깨는구나. 자 여기에서 지하가 있나? 지하 없을텐데 잠깐 오히려 좋아. 반응이 있는데? 야 아 근데 음식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아 준비 다 했는데 스튜 딱 만들려고 하니까 진짜 속상해가지고 내가. 야 안돼 난 밥은 먹고 가야겠어. 밥 만들거야. 나 이거 못참아 이거. 딱 스튜만 만들고 바로 이제 지하 방공호 찾으러 가는 겁니다. 내 목표가 또 흔들리지 않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나무는 좀 버리고 두 개만 들고 가자. 자 여기에다가 냄비 캠버 비행 포리지 지금 바로 만들 수 있고요. 하나 요리할 시간 16분. 오케이. 지금 스튜 말고도 뭐 만들 수 있지 않았어? 이 토끼 고기 같은 걸 이용해서 잠깐 뭘 만들 수 있었지? 레인저 스튜. 여기 국물도 있고 사슴고기 있고 감자 있고 당근 있고 국물 있어. 어디 있었지? 사슴고기야. 국물, 당근, 감자. 어디 보자. 근데 왜 못 만듦? 레인저 스튜. 당근이 하나가 부족해. 그렇다면 여기를 잊어보면 어디 보자. 뭘 만들 수 있지? 어? 왜 안 보이지?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안 만들어져? 아, 후라이팬으로는 못 만들고 접시로 만들 수 있네. 레인저 스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캠버 비행 포리지고 레인저 스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냄비가 필요하니까 이건 치우고 여기 어딘가에 냄비가 있지 않을까? 냄비야? 여기 있니? 냄비가 없네. 아니 뭐 이렇게 커다란 주방에 냄비가 하나 없냐? 이쪽도 열 수 있구나. I can always use more food. 선반 위에 냄비가 하나 있다고? 도대체 어디? 어? 오! 오케이 빤나! 자 레인저 스튜. 이야 기가 막혀요. 헐 나 이거 못 참아. 나 죽어서 불러오게 하는 거 아니잖아. 실수였어. I need something to drink. 정말 미안해. Soon.
나 근데 진짜 이것만큼은 용서해줘. 너희도 먹 보고 싶었잖아, 맛있는 요리. 나 이거 요리 금방 걸릴 줄 알고 내가 조금 방심했어. 미안해. 그리고 내가 덜렁다크를 좀 요즘에 좀 안 했어. 약간 감각이 맛이 갔어. 꿈이었어. 그래, 꿈이었어. 얘들아, 너네 꿈꾼 거야. 꿈이었어. 꿈꿨어. 아, 뭔가 이상하더라. 그래. 아, 근데 소변도 살살 마려웠는데 그 소변이 잘 안 나오더라고. 뭐가 이상하더라니까. 어? 왜요? 뭐 있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아, 여기 장작을 패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그럼 아침이 될 거야. 됐다. 여기에 냄비가 있었던 기분이 들어. 솥 가져가고 불 지피고. 아직 회수한 나무로 불 붙이기에는 성공률이 많이 낮네요. 준씨 이거 쇼츠로 만들어줘요. 찐굿.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경과되는 시간을 잘 신경쓰면서 만듭시다. 이게 생각보다 요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똥. 자, 국물, 당근, 감자, 가슴고기, 당근. 요리하기. 레인전 스튜. 요리할 시간이 1시간 18분. 어우, 야, 레인전 스튜가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스튜가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네. 야, 아니, 포리지는 16분 걸려서 이거 준비하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는구나 했는데, 스튜 쪽이 요리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네. 이래서 꿈에서 내가 태워 먹었구나. 꿈에서. 그러니까 레인저 스튜를 먼저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캠버비앵 포리지 요리를 탁 해주면 준비 시간이 서로 달라. 이건 12분 뒤에 만들어지고 이건 57분. 야, 스튜 오래 걸린다 이거. 장작 좀 더 떼자. 모자라다. 아, 불면증이 떴네요. 좋아요. 이쪽 방향으로 굉장히 강력한 신호가 잡히고 있네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랭스턴 동산에서 루디거와 그의 프로젝트 흔적을 찾으세요. 좋아. 찾아보자고. 이거 먹고 나서. 야, 국물 끓는 소리 들리냐? 방울 터지는 소리. 아주 꾸덕해. 얼마나 맛있을까? 이야. 미식가용 캠버 항공기 포리지. 과일과 시럽을 넣어 기운을 북돋아주는 포리지입니다. 긴 비행을 마친 파이럿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요리 쪽 볼까? 근데 포리지는 하나밖에 못 만드네? 포리지가 이게 4라고 써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4개가 나오는 게 아닌 거야? 지금 하나만 나왔으니까. 이게 그러면 요리 레벨인가 보다. 요구되는 요리 레벨. 난 이게 로제파이가 이게 3이 써있고 3개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어서
그게 우연의 일치로 아 이게 세 개가 나오는 건가 보다 그냥 개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리 레벨이었네. 어쨌든간 0.3kg에 칼로리 1250 나쁘지 않아요. 에너지 바보다는 효율이 조금 떨어지지만 충분히 괜찮은 음식이고 이게 진짜지. 이게 이때까지 봤던 어떤 음식보다 지금 무게 대비 효율이 엄청 좋습니다. 이거 싸제보다 좋아요. 미쳤습니다. 다 탄 거 아니지? 26분. 뭐지? 왜 사슴고기가 그대로 있지? 아닌가? 좀 쓴 건가? 냉장고에 넣어놓자. 다음에 또 쓸 수 있으니까. 남은 식재료들은 다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또 뭘 넣어야 되지? 메이플 시럽도 넣어놓자. 끝. 내 커피 다 어디 갔노? 야, 커피 끓여. 잠깐만, 물도 없냐? 아니, 물도 없네. 물. 그리고 여기다가 커피. 아유, 야, 육구 스토브 아주 알차게 쓴다. 좋다.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았고. 내 불면증은 점점 심해지고. 그냥 불면증쯤이야. 그냥 걸려도 돼. 신경 쓰지 말자. 아니, 여기 요리용 프라이팬이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기가 막히는군요. 깡통 같은 건 없니? 깡통? 끊는 소리가 들리네. 둘 다 3분 뒤 완성된다. 레인저 스튜. 너무 기대가 돼요. 낭낭낭낭낭낭낭. 기대된다. 다 됐다. 미식가용 레인저 스튜. 수확한 고기를 듬뿍 넣고 요리한 걸쭉하고 느끼한 스튜입니다. 2000 칼로리. 예. 마시겠다. 이게 0.5kg에 1750칼로리인데 쓰레기 버려. 아 버리진 말고. 야 0.4kg에 2000칼로리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미쳤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한 번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레인저 스튜. 토끼 고기가 모자라네. 나 지금 0.3kg인가? 정도밖에 없는데. 그리고 당근도 더 없지 않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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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많아! Where's the good stuff? 어우! 당근이 막! 어우 야 감자도! 감자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건가? 감자 더 없나? 감자자루. 뭐야 이 양동이는. 감자자루가 감자포대가 없네. 감자포대. 근데 감자는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아까? 다시 보자 레시피를. 감자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당근, 국물. 아 네. 토끼고기만 있으면 또 하나 만드는데 씨. 그냥 만들어버려? 토끼 잡아다가? 42분 뒤에 녹음.
미원아 좀 부러뜨리고 있죠. 아 근데 안개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벙커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찾습니다. 컨디션도 괜찮고 물 다 끌면 가면 되지. 천천히 하자고. 이건 뭐 부러졌는데 내구도가 32%냐? 너 왜 그래? 부러진 화살도 쏠 수 있나? 화살촉이 많으니까 화살을 다시 만들 수 있겠네요. 세 개. 좋아요, 좋아요. 하, 요즘 덜렁다크 너무 재밌어요. 다 잘 돼요. 다 새로운 것들이고 너무 재밌어 지금. 미쳤어. 커피도 지금 네 잔. 커피도 충분해. 보글보글 소리가 들리는군요. 스킵!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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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이렇게 하면 무게가 43kg. 오케이. 가자. 좀 더 굶었다가 전투식량 하나 뜯자. 오케이. 렛츠고. 오늘 반드시 찾는다. 자, 이쪽 방향이거든? 우리가 여기 있고 이쪽 방향이야. 그럼 산을 오르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때 산 위쪽인 것 같아. 방향이. 길 안 잃게 조심해야 돼요. 아니 뭐 어차피 이거 무전기 신호 따라서 갈 거라 상관은 없긴 한데. 어우,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지? 늑대 안녕? 프라이팬 챙기라고? 나 꼭 내가 프라이팬, 침낭 이런 거 다 챙기는 거 챙겨보지도 않고 있다가 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하는 저 훈수 너무 가소롭게 짝이 없군요. 건방진 것, 난 이미 모든 걸 다 챙겼어. 야, 화살을 좀 넉넉하게 만들 수 있게 이거 좀 미리 챙겨가자. 야, 이거 이런 곳에서 이거 파밍 이거 맞나요? 나 다리 부러질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다리 부러질 것 같은데. 야, 빨리 돌아가자. 다리 부러지겠다.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가까워. 올라가야 돼. 시동화 굉장히 빨라요 지금. 제발 이 위에 있어라. 이건가? 여기라고? 뭐야, 전리품함? 엥? 전리품함이라고? 엥? 벙커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